제가 선물 교환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솔직히 어떤 것을 선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분들과 선물 교환을 할때 어떤 것을 선물로 준비하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예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마이린이 키즈 크리에이터 친구들한테 나한테 초콜릿 줄 거야? 라고 물어봤었는데 발렌타인데이 즈음에 만난 채연님이 진짜로 초콜릿과 선물을 주었어요. 이번에 마이린이 선물 교환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해서 마이린도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마침 채연님이 중학교 입학해서 엄마도 몇 가지 같이 준비했답니다. 이런 선물 교환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왜 엄마 혼자 이렇게 선물 포장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마이린이 낮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가지고 자더니 일어나질 않아요. 내일 만나서 선물 줘야 되는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엄마 혼자 포장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물은 여기다 넣어서 줄 건데 오늘 줄 선물이 좀 부피가 큰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마이린과 엄마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짜잔! 새 학기엔 뭐니뭐니 해도 새 신발이죠. 채윤님이 평소에 핑크색 옷을 즐겨 입으시길래 엄마랑 마이린도 핑크색 신발을 준비했어요. 교복에 신으면 정말 블링블링 예쁠 것 같아요. 여기서 퀴즈! 이 신발의 사이즈는 몇일까요? 마이린은 평소에 225에서 230 정도 신거든요. 채윤님은 마이린보다 키가 크니까 조금 더 발이 크시겠죠? 여러분, 채윤님의 발 사이즈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포니키링 토드백인데요. 지난번에 마이린 신학기 가방 살때 같이 산 거예요. 마이린이 요즘 학원 가방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이린은 이거 검은색 샀고요. 채윤님 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준비했어요. 앞에 이렇게 메쉬 주머니도 있고 또 가방 사이즈가 꽤 커가지고 커다란 문제집도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안에 깊죠?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어깨끈도 들어있어가지고 크로스로 메고 다닐 수 있답니다. 채영님도 이제 중학교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 메고 학원 열심히 다니면 되겠어요. 가방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짜잔! 엄마가 메니까 앙증앙증하지 않나요? 하지만 채영님이 메면 예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주머니도 많이 있어가지고 실용적일 것 같고, 또 채윤님은 촬영도 가고, 대본 연습도 가고 이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필수품들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원래 필요한 게 많잖아요. 막, 틴트도 넣어야 되고, 막, 거울도 넣어야 되고, 막, 티슈, 물티슈 뭐 챙기자고 하면 한두 끗도 없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해요. 채윤님이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이 슬라임인데요. 채윤님 슬라임 진짜 좋아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매번 슬라임 갖고 많이 놀거든요. 이 슬라임은 봄나들이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오리가 있고요. 노랑노랑한 베이스가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노란색 슬라임에 스노우볼이 들어있네요. 아, 엄마 만지고 싶다, 이거. 근데 선물이니까 만지면 안 되겠죠? 꼭 닫아서. 메로나 슬라임도 준비했어요. 색깔이 진짜 메로나 빛깔이에요. 여러분, 메로나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이것도 열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무슨 슬라임이지? 아, 진짜 만져보고 싶다. 클라우드 같기도 하고. 아, 엄마 진짜 궁금한데 채윤님 만나면 엄마도 만져보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봐요. 딸기 모찌 슬라임인데, 모찌 딸기 크림 막 이런 거 아시죠? 막 찹쌀떡 안에 이렇게 딸기 들어있는 그거를 슬라임으로 만든 거예요. 이 흰색 베이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보송보송하고, 엄마 만지고 싶다. 이거 클라우드 슬라임인가, 진짜? 내일 채윤님 만나면 꼭 쫄라야 되겠어요. 오늘 낮에 선물 사러 다이소에도 다녀왔어요. 마이린이 다이소 다녀오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잠들었잖아요. 마이린이 고른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팔자 필요면. 이거 이름 진짜 웃기지 않나요? 엄마는 무슨 공책인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돈도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접는 지갑인가 궁금했는데 라면, 나무젓가락, 가루스프, 건더기스프인 것 같죠? 이렇게 라면 모양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나도 가능한 팔자 피는 법. 고급 접착액 메모잇 4종 세트 이렇게 돼 있고 팔자 필여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원래 팔도 비빔면 패러디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포장지가. 이거 재밌게 학교 다니면 쓸수 있겠죠. 마이린이 자다 깨서 지금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엄마, 응? 왜 혼자 찍고 있어요? 네가 자고 있으니까 혼자 찍고 아니, 있었지. 깨워서 찍었어야 돼요. 여러분 들리세요? 마이린 지금 자다 일어난 목소리. 이 잠긴 목소리 들리시나요? 눈도 좀 부어있을지도 몰라요. 자세히 아, 보세요. 약간 뻐근해요, 눈이 뻐근해요? 뒤늦게라도 마이린이 영상이 올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엄마 혼자 찍어서 조금 심심했거든요. 요즘 다이소에서 봄봄 시리즈 완전 핫하잖아요. 마이린이 고른 거 먼저 보여주세요. 알카라인 건전지인데요.
건데요. 이게 1,000원인데 되게 이뻐요. 건전지가 색깔이 하얀색부터 분홍색까지 너무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아, 건전지도 이쁘면 좋죠. 근데 채윤님이 건전지 어디다 쓸래는 엄마는 정말 궁금하네요. 엄마가 고른 거는 이 블라썸 크림 케이스인데요. 이 작은 케이스가 두 개 들어있는데 케이스가 한 손가락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꿰? 애꿰도 넣을 수 있겠죠. 뭐 필요한 보습크림이나 뭐 에센스 같은 것도 소분해서 넣을 수 있고 헤어핀 작은 거 있잖아, 실핀 이런 거 그런 것도 넣고 다녀도 되고. 이런 비슷한 통에 채윤님이 애꿰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땐 더 그래서 큰... 애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땐 더 큰 통이었죠, 좀 이거보다. 네. 여기 뭐 어디 외출할 때 이렇게 애기 조금 갖고 나갈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린이 고른 거 이 파우치를 골랐습니다. 여자분들 보면은 여기에 막 뭐 수첩도 넣고 뭐 화장품도 넣고 진짜 완전 빵빵하게 튀어서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걸 골랐구나. 네, 크고 또 이렇게 벚꽃이 차라라 이쁘게 네, 이쁘게 있는 파우치 준비했습니다. 투명해서 뭘 넣더라도 좀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파우치 막 들어있으면은 안쪽에 있는 거 찾기는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파야 돼요, 막 진짜 파우치를. 엄마 가방에 찾기 찾을 때도 맨날 힘든데 네, 이거는 투명해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엄마한테 이런 거 한번 선물해봐요. 나중에 엄마 기대하고 있을게요. 엄마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골랐는데요. 아, 이런 거 여자친구들이 진짜 좋아하죠. 학교에서 많이 쓰죠. 아, 여자애들 이거 막 5개씩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막 꾸며요. 이것도 파우치에 넣고 다녀요?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나 또는 노트 테두리도 포장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봉 수제봉투 만들 때도 장식할 수 있는데 이게 핑크색에 이렇게 꽃무늬가 있어가지고 완전 봄봄하죠, 진짜. 그리고 이거 5미터짜리여가지고 진짜요? 되게 기네요. 네, 마이린 키의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엄마가 신학기에 문방구에 가서 그때 스티커 많이 샀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채윤님에게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귀여운 구대참인데요.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엄마가 좋아하지만 엄마가 이번 선물 교환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어요. 벚꽃 스티커 체리블라썸. 역시 봄은 벚꽃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핑크핑크 벚꽃이지. 맞아요. 그래서 벚꽃에 관한 노래도 있잖아요. 벚꽃 엔딩. 4월쯤에 다이어리에 샤라라 붙여주는 거죠. 아, 오늘 샤라라가 오늘 입에 붙었어. 마지막 네. 하트 스티커입니다. 뭐 하트 스티커는 유용하죠. 하트 스티커는 어디에도 붙여도 그냥 무난한 그런 스티커입니다. 오늘 이렇게 채윤님과 선물 교환할 선물을 준비해 보았는데, 아, 제가 채윤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이 선물을 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물 교환할 때 어떤 거 준비하면 좋은지 엄마하고 마이린에게 댓글로 많이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선물 준비할 때 엄마가 참고할게요. 오늘 선물 교환이 1탄이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크리에이터와 선물 교환하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로 그것도 많이 남겨주세요. 어? 엄마! 캔디 안 샀다. 아까 산다더니 안 샀어? 어, 까먹었어. 나 방송 끝나고 빨리 다녀올게. 빨리 인사드리고 마이리는 캔디 사러 갈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 갔다 올게요.